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선배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 인사를 드립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이제 초서가 지나고 9월달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풀리긴 합니다. 중국 인보당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연의 질서가 아무리 이대해도 인간의 질서를 따라갈 수 없다. 인간은 앞다투어 싸우기도 하지만 자연은 그 절기와 시절에 맞춰서 날씨가 풀리고 덥고 순환된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자연한테 배워된다. 이런 말들이 생각납니다.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북러 간, 또 그 밀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친일 이런 행위들이 거침없이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사기의 전문가들과 또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선배 어르신들이 의지와 결기를 모아서 오늘 이 대토론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길을 잊어버리면 하늘에 있는 궁극지성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여기 계신 분들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와 인생 경험을 쌓아서 오늘 좋은 좌표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후배들이 그걸 본받아서 국정에 반영하고 당 정책에도 입안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토인비에 이렇게 토인비를 해석을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을 위해서 발전한다. 그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하면은 그 조직과 집단과 나라는 발전을 하고 또 응전을 못하고 쇠퇴하면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과 비바람에 또 모든 나무는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바로 썩은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성각자님 선배님께서는 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의 잠자는 뇌를 깨주시고 또 지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강력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태우 도왕민